심용환의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문제가 최근 우리 사회를 술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송 비용을 삼성과 현대가 대납했다는 이야기부터 내곡동 사저, 도곡동 땅 등 강남구와 서초구의 동네가 빈번히 등장합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현대그룹 사장 출신의 막대한 자산가라는 점입니다. 현대는 한강다리부터 영동지구개발까지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강남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현대그룹 신화를 상징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강남 특권층들만이 누릴 수 있다는 기업, 건물, 토지 문제 등에 얽혀 언론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반인들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강남 아파트 가격. 도대체 어쩌다 강남은 이런 곳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강남 개발, 그냥 개발이 아니었다 편입니다. 1960년대만 해도 강남은 그저 가난한 농촌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자 박정희 정권은 서울을 한강 이남 지역까지 두 배로 확장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날 강남 일대를 관통하며 경부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제3한강교 한남대교가 만들어졌고 잠수교가 만들어집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당시 영동지구라고 불렸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강남 땅이 개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박정희 정권은 강남 지역 개발에 목을 메었을까요? 여의도 개발과 한남대교 건설로 자금이 바닥난 상태에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사업자금 마련의 문제가 있었던 박정희 정권은 강남 일대 900만 평을 거대한 토지구획 정리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토지구획 정리는 땅 주인이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나라에 바치면 정부가 땅을 개발해서 땅값을 올려준다는 것. 즉, 공공용지에 도로, 학교, 관공서 등 각종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땅값을 올리고 남은 땅을 개발비용 충당을 위한 판매용 토지로 가지고 있다가 정부가 되팔아서 개발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 주도형 개발사업의 효과로 강남 말죽거리 지대는 1년 사이에 평당 200원에서 3,000원으로 상승. 강남 농민들은 자기 땅의 70%를 정부의 공공용지로 내어주게 되고 강남 땅 상당수가 정부 소유지로 변하게 되면서 박정희 정권은 강남 개발을 통한 정치자금 등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거죠. 서울의 중심을 영동으로 옮기고 서울시청 및 관공서도 이전할 예정이다. 그리고 영동에 땅과 건물을 사면 취득세 또한 면제할 것이다. 강남 개발 초기의 시장 반응이 냉담하자 정부는 강력한 유인책을 발표했고 강북에는 각종 억제 정책이 동원되었습니다. 결국 총 937만 평의 땅, 여의도 11배 크기의 땅에는 1970년대 중반 들어 어마어마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하고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제정, 오늘날 반포, 압구정, 청담, 도곡 등 영동 1, 2구획 정리 지구에만 236만여 평 광역이 아파트 지구로 확정이 됩니다. 한편 강남 개발 이권을 빌미로 기업들에게 정치 자금을 상납받기도 했습니다. 1969년 김학렬 부총리는 재계 인사를 소집해 정치 자금을 요구했고 박정희 정권은 그 대가로 잠실섬 매립으로 생긴 땅을 주기도 했었죠. 이에 잠실지구매립공사는 정치자금을 상납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극동건설, 삼부토건, 그리고 동화건설에 돌아갔습니다. 이런 대규모의 건설사업은 건설사에 엄청난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현대건설의 경우 한강대교 보수에 참여하면서 기술력을 쌓았고 이후 한강다리의 절반 이상을 건설합니다. 압구정동과 이촌동의 아파트, 아산병원 역시 현대건설이 만든 것들이고요. 대규모의 도시개발은 건설사를 비롯한 기업들이 도약할 기회를 줍니다. 기술력을 쌓고 쌓인 기술력으로 다시 대규모 사업에 참여하면서 막대한 이윤을 구축하고 거대해진 기업 규모를 바탕으로 다시 또 대규모의 사업에 참여해서 대규모의 부를 획득하는 성공의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파트만 사두면 떼돈을 번다. 말죽거리에 가서 땅을 사면 떼돈을 번다. 일명 말죽거리 신화. 1963년부터 1979년까지 학동은 1333배, 압구정동은 875배, 신사동은 1000배 상승. 재벌이라 불리우는 대기업과 복부인 혹은 사모님이라 불리우는 신흥 부자들의 경계선은 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업은 정경유착, 가진 부정부패를 동원하여 정부 관료로부터 중요한 사업권을 따내고 건설 이전부터 고급 정보가 고위층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면서 투기가 발생했으니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문제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이제 그 시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고 특권 없는 공정사회로 가는 길, 이제는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